더 본게임! 자, 오늘도 본진을 향해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본게임의 MSG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최근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어요. 네. 저도 놀랐고 진짜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무슨 군사시설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폭발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에 앞서 미국도 북한 보란 듯이 이름하여 B-61-12 투하 성능시험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선 저 여담인데 네. 시작부터 여담입니까? 뭘 이게 중간에 여담을 해야지. 첫 멘트인데 공식 첫 멘트인데 여담이십니까? 뭐 김빠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네. 아, 그 연락처 폭발 때 그 영상 보셨죠? 네, 네. 엄청 무지막지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게 실패한 폭파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10층짜리 넘는 큰 건물은 앞이 다 부서졌어요. 아마 북한도 그걸 부서지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유 써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목표로 했던 건물도 완전히 깨끗하게 파괴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폭발물 잔뜩 집어넣고 터트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보통 철거할 때 이렇게 딱 가림막도 하고 이렇게 필요한 곳에서만 딱 터트려가지고 폭삭 내려앉는 게 이게 원래 그렇죠. 그거 예. 아닙니까? 예. 예. 우리 도심에서 폭파공법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예.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철거가 목적이 아니고 예. 폭격을 맞은 것 같이 마치 그 서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건 이제 과시지, 어떤 면에서는 예. 자기들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그게 더 큰 목적이 아니냐 싶은데요. 여간 간에 그 진짜 여담이었습니다. 네. 그 B-61-12니까 예. 딱 아 이게 B-61 핵폭탄의 12번째구나. 그거는 뭐 다 짐작할 수 있잖아요. 가장 최신형 모델이 이번에 이제 지금 언급하신 이제 B-61-12 전술 핵폭탄인데 참고로 미국의 이제 전술 핵무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91년 이전엔 주한미군에도 뭐 어깨에 매는 핵배낭, 그다음에 땅에 파묻는 지뢰 포로 쏘는 포탄 뭐 이렇게 다양한 게 있었는데 90년대 초반부터 말까지 이제 다 거의 다 폐기가 됐고 사실상 미국이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전술 핵무기는 이 B-61 핵폭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 본토하고 나토 5개국에 한 300발 이상, 나토 5개국은 한 150에서 200발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정확도가 높은 핵무기를 개발하자 해서 나온 게 이제 B-61-12 핵폭탄인 거고요. 지난 6월 8일에 미국의 뭐 3대 핵무기 개발 기관을 불리는 샌디아 국립연구소가 발표를 했어요. F-15E 스트라이크익을 전폭기에서 이거를 투하하는데 성공했다. 호환성 시험을 하는데 성공했다고 이제 공식 발표했는데 뭐냐면 호환성 시험이란 거는 이 전폭기에서 무기를 제대로 투하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투하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고요. 시험은 이제 3월 9일부터 나흘간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고 네바다주에서 이제 있었고요. 물론 이제 핵탄두가 없는 가짜 탄두를 단 그렇죠. 그 네바다 문제 라스베가스 그분들도 이제 시험을 한 거죠. 네. 보고도의 경우는 고도 7.62km 상공에서 투하를 했고 55초 뒤에 이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떨어졌는데 뭐 먼지 구름이 한 12에서 15m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낮은 고도는 고도 이제 304m를 낮게 비행하면서 투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땅에 꽂히기까지 35초가 이제 걸렸다고 그러고요. 이번에 이제 미군군이 F-15E와 B-61-12 핵폭탄의 호환성 시험하는 마지막 단계였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앞으로 F-15E는 언제든지 B-61-12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걸프전 때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게 처음으로 저는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벙커버스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 벙커버스터는 뭐 말 그대로 지하 벙커를 부시기 위해서 특화된 예. 폭탄을 말하는 건데 1차 걸프전 때 91년도에 이제 미국이 이라크의 지하 사령부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개발을 했던 거고요. 91년에 쓰인 모델은 GBU-28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델이지만 나중에 개조 과정을 거쳐서 2001년에 9.11 테러 이후에는 탈레반 동굴들이 숨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동굴을 이제 산악지대 동굴을 파괴하려고 또 사용이 됐다고 그러고요. 이 벙커버스터는 B2 스텔스 폭격기 같은 이제 폭격기에 의해서 투하가 되면 GPS로 유도가 되고요. 목표물을 향해 가서 지하를 관통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5,300파운드니까 2.4톤 정도 되는 폭약이 땅속에서 터지면서 지하시설을 초토화한다. 핵으로 벙커버스터를 만든 건가요? 이게 개념이 뭐예요, 그럼요? 이게 핵무기예요? 벙커버스터예요? B61-12 자체는 이제 핵무기인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원쌤 말씀하신 GBU-28은 콘크리트만 한 6m, 일반 흙은 한 28m 정도 관통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핵무기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위력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이 B61은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11까지 여러 모델이 있는데 위력이 0.3킬로톤부터 340킬로톤까지 다양해요. 그러니까 TNT 폭약 300톤부터 34만 톤이기까지 다양한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15킬로톤이니까 20배 이상의 위력을 갖는 거고요. 원래 150킬로톤 넘으면 수소폭탄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전술 핵무기지 사실은 전략 핵무기 가까운 위력을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무기인데 히로시마 떨어진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세가지고 사실은 핵무기가 역설적으로 쓸 수 없는 무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위력을 낮춰서 정확도를 높이고 위력을 낮춰서 쓸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2017년에 그 MIT에서 인터내셔널 시큐리티라는 이제 잡지를 발간하는데 거기에 이제 실린 새로운 시대의 무력 파쇄 공격이라는 The New Era of Counterforce라는 이 논문이 실렸어요. 네. 거기에 이제 기존의 전략 핵무기하고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하고의 차이를 이제 잘 정리를 해놨는데 북한 내 다섯 곳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고위력 핵무기인 W88 핵탄두하고 저위력 핵무기인 이제 B61 전술 핵폭탄을 사용했을 때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겨 있거든요. W88 핵탄두는 475킬로톤이니까 좀 전략핵 이상의 강력한 아까 이제 그 히로시마가 15킬로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0배가 넘는 그런 위력이고요. 이걸 이제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을 이용해서 10발의 W88 핵탄두를 투하했을 경우 10발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위력은 남북한 합쳐서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라는 수준이니까 이건 뭐 절대 쓸 수 없는 네. 사실. 못 쓰겠네 이거. 이건 뭐 그냥 다 망하는 네. 거죠 뭐. 소위 이제 2판 4판씩 상황이 됐을 그렇죠. 때나 사용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이 초저위력 B61 0.3킬로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0.3킬로톤이면 300톤인가요? 300톤이죠. 300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비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 B61 20발을 투하했을 때는 목표 지점에서만 100명 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하니 잘 사용한 크레마 같은 수준의 예, 뭐 드론으로 뭐 어디 뭐 요인 암살하는 것보다 그 불속인 피해가 더 적은 거 아시죠? 어쩌면 그럴 수 있죠. 와, 100명 미만이요? 대단하네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B61 핵탄두는 이제 최하 0.3킬로톤부터 아까 이제 340킬로톤까지 폭발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만 놓고 보면 저위력 핵무기는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미국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핵이다. 그리고 핵무기 전문가들은 이 북한 핵을 억제하는데 그 강력한 전략 핵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저위력 핵무기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김정은 정권도 생각을 하기를 미국이 전략 핵을 쏴서 평양을 다 날려버리고 수백만 명을 죽일 거라는 생각은 또 안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공격을 한다면 이런 작은 저위력 핵무기로 뭐 예를 들어 숨어있는 벙커를 공격한다거나 이런 쪽에 접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북한이 핵 위협을 계속 무한정 고조시키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타겟이 명확해지네요. 이제 상대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핀포인트죠. 네. 과거에는 핀포인트를 재래식 무기로 했는데 이제는 핵무기로 하는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만약에 뭐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사용도 가능하겠네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자 중에도 사실은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네.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유혹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럼 핵전쟁이 더 발발하죠. 물론 저위력 핵무기 양 거겠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 후에는 핵이라는 게 터진 적이 없잖아요. 시험 외에는 실전에서는 전혀 터진 적이 없는데 이거는 쓸 수 있는 핵이 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쓸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 위력이 약하기도 약하지만 이거는 지하에서 터지기 때문에 방사능 낙진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우리가 60년대 이럴 때까지만 해도 핵 실험을 전부 지상에서 했어요. 예, 버섯구로 뭐 하면 이렇게 벙커에서 이렇게 뭐 고글 쓰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인형 쓰러지고 막 이게 뉴멕시코나 네바다라든가 뭐 심지어는 뭐 그 비키니 섬 이런데 아, 맞다. 예, 해상에서도 하고 뭐 보러 가서 구경하는 그 관광 상품도 있었어요. 아, 핵무기 터지는 걸 보러 네.
다 눈으로 보이는 예, 데까지 가가지고 예. 가족들이 다 아, 같이 가서 가까이서 보면 더 돈을 더 받나요? 알서? 네, 그래서 그냥 예, 핵무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 거기까지는 예. 일반인은 잘 못 가는 거니까 예. 관광 상품이 만들어져가지고 아, 비싼 돈 내야 가격이 가족들이 다 같이 와, 가서 그렇지. 애들하고 같이 다 보고 예. 그랬어요. 여기 사실 군인들만 가는 거예요 이거 100달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저 멀리는 10달러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이게 해악이 있다는 점 때문에 전부 이제 지하 핵실험으로 바뀌거든요. 네. 같은 힘으로 터져도 설사 지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덜 위험하긴 한데 핵무기를 썼다라는 게 가지는 이데올로기가 있잖아요. 정치성이 있죠. B-61 12모델 최대 50킬로톤까지 폭발력 조절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750킬로톤에서 1.25메가톤의 효과를 낸다고 해요. 아마 지하에서 이제 터지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뭐 진동력이라든가 이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메가톤이란 거는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오히려 핵무기 하면 메가톤이라는 단위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뭐 10메가톤 막 이러고 그런 무기들은 지금은 다 폐기된 상태고 수소폭탄이죠 전부. 근데 메가톤이란 건 이제 100만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 예. 예. 1000톤이면 1킬로톤이니까 1000킬로톤이 되는 거죠. 메가톤의 이제 효과까지도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격은 한 발당 2800만 달러니까 3000만 달러면 300억, 350억 뭐 이런 정도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요. 시장에 안 팔니까 시장 가격은 아닙니다. 예. 호가가 아니고 공장독가, 공장독가라고 해야 되나요? 아, 예. 폭탄이 이 정도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죠. 폭탄인데 미사일도 아니고. 아, 그렇죠. 뭐 비행기 뭐 이런 걸 저희가 무슨 뭐 항모 이런 거 따져봤지 그렇잖아요. 폭탄인데 한 번 쓰고 마는 건데. 261-12는 낙하산 대신에 조종 가능한 꼬리날개가 부착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중력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꼬리날개를 움직여가지고 방향이랑 이런 걸 조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는 레이더가 붙어 있고 GPS도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내부 유도 체계가 장착이 돼 있어서 목표물을 30에서 60m 오차 범위로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원형 공산 오차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가까운 데 쏘는 무기는 이걸 계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전차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오차가 5m, 10m씩 나면은 그건 못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건 예, 그거는 이제 빗맞은 미스죠, 미스. 예, 그러니까 미스. 예, 그런 건 아예 계산 안 하고요. 예, 예. 요건 이제 포탄이라든가 좀 멀리 날아가는 것들을 주로 계산을 하는데. 제가 들고 있었는데 그리시겠어요? 아니, 이렇게. 이거 참. 원형 공산 오차 CEP라고 쓰는데, 요거는 이제 Circular Error Probability라고 해서. 뭐 원형 공산 오차입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열 군데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뭐 열 개를 쏘면 예. 이게 탄착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좀 멀리 떨어진 것도 예. 소총 이렇게 쏘면 바로 예. 바로 예. 뭐 열 개가 이렇게 예 난리 나죠 이러면 예. 옆에 저 인질 다 맞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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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요걸 이제 아예 떨어진 건 버리고 다 다섯 개는 대충 다섯 개 버려졌겠네요. 이렇게 되면요. 네. 이 다섯 개를 이제 이렇게 가장 멀리 있는 것부터 이렇게 싹 묶는 원이 생기겠죠. 이렇게. 이렇게. 예. 요거의 반지름. 요걸 계산하면 이제 요게 원형 공산 오차가 되는 거고 이게 5m면은 이제 5m인 것이고 10m면 예. 10m인 것이고 이런 식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30에서 60m 오차 범위라고 하면 이제 이게 대충 그 정도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최대 50킬로톤까지 폭발력 조절을 가능한 30에서 60m 뭐 그냥 명중 아닙니까? 명중. 그렇죠. 여기만 해도 뭐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 핵무기 있어서 100m 이상 그 오차는 네. 아무 의미도 없죠. 몇백 미터에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B-61-12는 관통 능력이 한 100에서 150m 좀 이제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정도 성능이면 평양의 지하철이 원래 한 100에서 한 150m쯤 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소위 지하 벙커, 뭐 일부 뭐 인터넷에서 그 철봉각이다 그러면서 뭐 지하 300m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건 잘 확인이 안 된 부분이고 여하간 지하 평양 지하철보다는 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렇겠죠 예, 당연히 예, 추측을 하는데 예. 여하간 이제 그런 거를 파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북한뿐 아니고 이제 중국의 지하 만리 양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만리장성 지하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하에 만리장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하의 일종의 그 벙커, 핵 벙커 만리장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거를 그 안에 이제 그 긴 지하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미사일 같은 걸 보관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지하 만리장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 것을 이 파괴하는 데 있어서 B-61-12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 그럼 또 외람되지만 예. 우리 이렇게 뭐 상황 발생하면 NSC 어디 뭐 지하에 들어가신다 그러잖아요. 저기 그 우리나라. 예, 예. 그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그건 저도 모르죠 정확하게. 알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청와대는 제가 못 가봤고 네. 합참은 제가 가봤죠. 아. 합참은 예. 근데 꽤 깊습니다. 꽤 깊고요. 네, 눈 감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뭐 네. 초당 얼마 내려가고 정원도 있고 이렇게 네. 눈 감고 따져보시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 네. 책장 이렇게 열면 안으로 문 근데 있는 근데 하여튼 수십 미터 단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근데 앞에 뭐 철문이나 이거 상당히 두껍게 돼 있더라고요. 와, 합참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이 100미터죠. 100미터 네. 150미터면 우리 63빌딩이 200미터쯤 되거든요. 그 절반 길이를 아, 땅을 그렇군요. 한 큐에 한 번에 파고 들어가 폭발로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150, 1층을 보통 3미터로 봐요. 그러니까 네. 150미터면 거의 50층 깊이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와. 한순간에 그걸 다 뚫고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아, 그렇습니다. 61-11은 1997년부터 실전 배치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전 배치가 이때 됐다는 얘기는 소련이 이제 없어지기 전에 이미 이제 개발을 다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90년도에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원래 소련의 이제 핵전쟁 벙커, 이게 코스핀스키 카멘이라고 하는데 요걸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네. 거고요. 이 코스핀스키 카멘은 화강암반 300m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폭탄으로는 솔직히 뚫을 수가 없는 흙도 아니고. 와, 그리고 화강암반 이건 무슨 생소할 때나 아는 거지 들어본 거지. 화강암반 와, 그 암반 밑에 300m를 파고 들어가서. 네. 야, 엄청나네요. 아, 그땐 진짜 핵전쟁 날 것 같았으니까, 수소폭탄 터질 것 같았으니까, 그렇겠죠. 그때는 뭐 메가톤 단위의 핵무기가 날아다닐 걱정을 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 학생들도 보면, 다큐멘터리 보면, 수업하다가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고 이런 훈련을 하고 그랬어요. 미국도. 학생은 책상 밑에 들어가고, 누구는 300m. 어쩔 수 없죠, 뭐. 다 300m 빨 수는 없는 거니까. 이중으로 터지는 핵폭탄인 거죠. 네. 이 미니 누크라는 별명을 가졌었는데 누크가 이제 뉴크라고 하는 게 예, 물량 느낌이겠죠. 그렇죠. 네. 핵폭탄이라는 뜻인데 이게 일단 지표면을 쉽게 관통하기 위해서 앞이 뾰족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무게가 또 늘어났죠. 무게가 있으면 운동에너지가 커지니까 B2 폭격기에서만 운영이 됐었는데 유사시엔 당연히 이제 북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가 된 거였고요. 지난 5월 24일에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행 22일 만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 강화 선언을 또 했었고 당시에 이제 미국이 벙커버스터 훈련을 또 예고를 했었거든요. 네. 미공군의 제96 훈련 비행단이 직접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거를 밝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B-61-12도 지금 북한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B-61-12와는 다른 벙커버스터가 또 이미 괌에 실전 배치가 돼 있고요. 또 뉴멕시코의 화이트샌즈 미사일 시험장에서 B2 스텔스 전폭기가 GBU-57 투하 훈련을 또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여러 가지 벙커버스터들이 지금 북한에 대한 좀 위협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런 훈련은 사실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미공군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공개한 거는 뭐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경고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GB-57이 사실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있을 거 아니면 약한 고리를 끊는다는 건데 북한에 이게 뭔가 소위 표현이 그렇다면 정말 이 크리티컬하게 뭔가를 주나 본데 어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이 이 무기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6.25 전쟁 경험. 그러니까 네. 6.25 전쟁 때 제공권을 빼앗기면서 공습에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하시설물을 엄청나게 만들어요. GB-57은 이런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데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죠. 근데 여기 이런 정도는 사실은 아까 원세 말씀하신 GBU-28 벙커버스터 우리 공군도 갖고 있는데 그걸로도 얼마든지 박살낼 수가 있어요. 이 GB-57이 뭐냐면 그 영어로는 MOP라고 그래요. Massive Ordnance Penetrator 약어인데 그 위력이 강한 슈퍼밤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의 MOAB라고 부르는 마더 오브 올밤, 모든 폭탄의 어머니, 우리 전에 본 게임에서 한번 예. 다뤘었는데 그 다음에 GB-57은 MOP라고 불러서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MOAB는 이제 미국이 아프간에 이제 몇 년 전에 쏜 충격이 있는데 지하 관통 능력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 넓은 지역을 초토하는 겁니다. 엄청난 화염과 이거로 해서 넓은 지역을 초토해요. 보기에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공포를 주는 데는 MOAB가 상당히 큰 효과인데 그때 이제 그 상당수 언론이 MOAB 터지는 거 보고 북한 뭐 김정은 지하 벙커 이런 거 박살낼 수 있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걸 박살낼 수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GB57 요게 할 수 있는 거예요. MOP가. 네. 그리고 재래 무기도 보석구름이 네. 나오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되는 거는. 네. 워낙 유력이 크니까.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MOP는 그렇게 보기에 엄청난 버섯구름까지 뭐 일으키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지하에 깊이 들어가서 이제 네, 지하에 버섯구름 네, 이상해 네, 박살내는 거고요. 각각의 사람이 네. 어디 있느냐에 따라 부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뭐 지상에 있으면 마더 그거를 가는 거고 그렇죠. 지상에 있으면 이 MOP로 그냥 가는, 가는 거고 그렇죠. 네. 그 MOP는 참고로 철근 콘크리트는 8m 그 다음에 일반 흙은 60m를 관통해요. 그러면 이게 60m만 파괴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지하 150m까지도 파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 안에서 들어가서 터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요 위에서 뭐가 터지면 요 위에 3층에서 뭐가 터져도 그 압력이나 이걸로 여기까지 무너질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지하에서 거기서 터지니까 지하 150m 이하까지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2017년 10월에 야간에 B2 폭격기가 이제 훈련을 또 진행을 했는데 GB57 투하 훈련 별개로 이제 폭격 훈련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뭐 DPRK 북한을 얘기합니다. 지도부가 있어 그로 추정되는 지휘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무전으로 했어요. 근데 원래 이런 거는 이제 암호로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햄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래서 그 햄을 통해서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를 통해서 미군이 이런 훈련했다는 걸 이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수로 그런 게 아니고 북한 들으라고 이제 북한 겁주려고 경고하려고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들이 나왔죠. 앞서 그 6월 그 성공한 기체가 그 B-61 그게 F-15E를 통해서 이게 했던 거 이거 우리가 지금 쓰는 거라 이게 또 관심이 가는데 뭐 여러 기체 호환이 당연히 되겠죠. F-15뿐만 아니라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하고 F-16 CD 계열 그리고 F-35 스텔스 우리가 있을 테니까 예. 이렇게 이제 호환성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동맹국들의 전투기에도 이번 실험을 적용할 것이다. 나토의 이제 5개 회원국들 얘기인데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이렇게 되거든요. 이 국가들의 F-35 스텔스기 등도 이 B-61 12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들 5개 회원국 6개 기지에 150여 발의 B-61 계열 핵폭탄을 이제 이미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건 또 우리 공군에도 역시 시사하는 바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F-15K가 이번에 시험했다는 F-15E를 개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F-35A 스텔스기도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40대 도입이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이제 맺는 경우에는 우리 공군의 F-15K 혹은 F-35 스텔스기도 이 B-61, 12 핵폭탄을 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벙커버스터 뭐 그 B-61, 맞은 뭐 GBU 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뭐 미국은 또 뭐 많이 있겠죠? 트라이던트라고 미국의 잠수함 발사 전략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SLBM. 전략. 예, 네.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이 있는데 이것도 뭐 그 안에 핵탄두가 뭐 10개 정도까지 이제 많게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몇백 킬로톤 단위예요. 근데 이거를 위력을 뭐 한 5에서 7킬로톤 정도로 줄인 W-76-2라는 저위력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거는 이미 작년부터 미국이 실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트라이던트 2 미사일의 탄두로 달아가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지금 이제 배치를 이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5에서 7킬로톤이면 사실은 히로시마 떨어진 게 한 3분의 1 정도 위력을 이제 갖는 건데 여기에다가 더구나 정확도도 높고 슈퍼신관을 활용해서 이 지하 벙커 파괴 효과적인 핵 벙커 버스터로 이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잠수함은 역시 가장 큰 장점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 배치해서 동해든 저쪽 일본 동쪽 태평양 쪽에서 북한을 향해 쏠 수도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동해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게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이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억제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미국이 이제 분쟁 지역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하는 터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아, 예. 아주 그냥 뉴스에 그냥 네. 엄청 나와요. 엄청 나오죠. 예, 예. 근데 이게 냉전 시절에는 재래시탄도에 핵탄두 장착도 있었는데 냉전이 끝나면서 핵탄두 장착형이 다 폐기가 됐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여기에다가 전수 핵탄두를 단 토마호크 미사일을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의 토마호크 미사일의 핵탄두는 200킬로톤급의 탄두를 장착하고 있었는데 새로 개발하는 거는 그보다 작은 소위 저위력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 또한 잠수함 또 외에 이지스함에도 탑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봐서는 아마 잠수함에 탑재해서 운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왜냐하면 이지스함보다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더 큰 상대방의 공포심도 줄 수 있고 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저위력 핵무기 삼총사가 등장했다. 쉽게 하면 미국에 61-12 그다음에 W76-2 네. 저희력 SLBM 탄두 그다음에 토마호크 핵탄두 장착 순항미사일. 근데 또 우리가 직접 뭐 무기 하나 좀 가져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또 막 전에 저뿐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소위 우리는 이제 핵을 안 가지면서 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서 억제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북한에서 핵단추를 누를 수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김정은밖에 없죠. 예. 예, 예. 이번에 김여정도 막 이런 소리 했지만 결국 김정은이 오케이 그 정도면 됐어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억제할 수 있는 거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나 이거 단추 잘못 누르면 바로 사망이다. 예. 그렇죠. 이 인식을 예. 심어줄 수 있는. 예. 본인 사망 버튼이에요. 본인 사망 버튼. 내가 아무리 지하 깊숙이 벙커에 들어있어도 잘못하면 여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 그러면 조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위력 작은 거 소용없고 벙커 버스터. 그것도 아주 센 거 네. 필요하다.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것처럼 예,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아주 쌈박한 거 하나 지하 뭐 150, 200m 이상도 그러니까요, 파괴할 수 있는 천부포라고 그럽니다. 천부포라고 그러는데 지난 3월에 두 발을 쏴가지고 쐈는데 그 안타깝게도 한 발은 이제 실패를 했어요. 진짜 쉽지 않은 게 원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그 탄두가 무거우면 정상적인 비행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과분수가 되면 근데 지금 이 션무퍼 같은 경우는 최대 사거리가 800km일 경우 탄두 용량이 최대 2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느 나라 미사일이든 탄두 용량이 1톤 이상 되는 경우는 실제로는 별로 없습니다. 이론상 2톤 가능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2톤까지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생긴 가분수 형태. 탄두가 커지면은 그 속에 뭐 화약을 가득 넣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탄두의 무게를 높여놓으면 그냥 솔직히 안에 화약은 꽉 차있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이제 중금속으로 채우는 거예요. 무거운 금속으로. 일단 무게를 무겁게 해라. 예, 네. 무게를 이제 화약은 조금만 넣더라도 무게를 네. 올려놓으면은 운동 에너지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는 떨어지는 순간에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얘기죠. 속도를 높이면 힘이 세지는 것이고 질량을 높이면 힘이 세지는 거니까 이건 이제 질량을 높이는 쪽으로 한 거고요. 같은 폭탄을 넣어도 떨어지는 순간에 부딪히는 순간에 파워가 세기 때문에 그만큼 뭐 관통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힘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의 지팡이라고 신의 장패는 들어봤는데 신의 지팡이도 있어요? 신의 요거는 미국에서 개발을 하다가 이제 중단을 한 그 네.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 인공위성에서 기다란 그 텅스텐이나 이런 좀 무거운 금속으로 된 그런 길쭉한 막대기를 지상에다 투하해가지고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낙하를 하게 되죠. 자유낙하를 일종의 폭탄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화약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떨어지다 보면 계속 가속이 붙잖아요. 지구 중력 때문에.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 속도가 되냐면은 뭐 초속 10km가 넘어가는 거예요. 속도가 충돌할 때쯤 되면. 아, 거기서 운석 하나 잘못 떨어지면 진짜 인류의 무슨 뭐 그런 그렇죠. 뭐 그런 효과 비슷한 건가 네네, 보죠? 그렇습니다, 네. 초속 10km는 3,600을 곱하면 시속 36,000km잖아요. 그러니까 시속 1,200km가 마하 1이니까 30배죠. 마하 30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속도로 이제 떨어지는 경우에 거기 이제 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큰 타격을 폭격 없이도 입게 된다는 게 원래의 기준이었고요. 이게 취소가 된 이유는 막상 하려고 하니까 이 9.5톤짜리 텅스텐 막대기를 또 한 개만 쓸 순 없잖아요. 여러 개를 올려놓고 이제 뭐 여기저기 쏴야죠.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 우주선에 실어가지고 다 궤도에 올려야 되는데 그 10톤짜리, 9.5톤짜리를 10개만 올려도 100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올리는데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위에 올려놨다가 이게 뭐 잘못해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냥 떨어지나 조준해서 떨어지나 그렇죠? 예, 미끄러 떨어지나 마찬가지네 그게 잘못해서 우리 위성이나 무슨 뭐 우주정거장 같은 것도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놔두면 그렇죠 나중에 떨어지다가 이게 잘못되면 이건 뭐 조정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땅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디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텅스텐은 웬만하면 타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요 안 타죠 예. 아 그건 진짜 위험하네 이거는 그리고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폭약을 넣은 폭탄을 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관점이 이제 운동 에너지 관점을 이제 쓰는 거거든요. 일종의 가분수 미사일 비슷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봐도 좀 유리를 찾기 힘든 미사일이다 이런 이제 평가도 나오는 게요. 보통 800kg 사거리면 탄두 중량 500kg, 뭐 많아야 이제 1톤 정도 하는데 이건 최대 2톤까지 장착할 수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군에서 공식 확인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제 알려진 이제 그런 얘기인데 낙하속도도 그 또 마십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현무 미사일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빠른 걸로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력은 상당히 큰 이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현무 투비가 사거리가 이제 500km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 탄두 중량이 한 1톤 정도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무 투에 비해서 파괴력은 최소 4배 이상 될 것이다. 4배, 뭐, 4배가 아니고 한 8배 이상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도 이제 나오고 그러고요. 이 현무포는 이제 저런 속도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각으로 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북한이 고각으로 뭐 쐈다 이런 얘기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미사일 같은 거. 고각으로 쏘면은 멀리는 안 가지만 높이 올라가니까. 아, 이렇게? 예. 이렇게 높이 올라간 다음에 예.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내 지팡이 같은 식으로 떨어질 때 그 최대한의 운동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거의 뭐 직각으로 떨어지다시피 하면. 고도 500에서 1000km까지 올라가는데요. 와. 이거는 저궤도 위성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주공간으로 쏘는 거예요, 사실상. 예. 보통 지상 100km부터 우주공간이 시작된다고 말을 하니까, 그리고 저 국제우주정거장이 한 350km 정도 떠있거든요. 그거 두 배, 세 배까지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니, 마 10을 이제 그 힘으로 운동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떨어질 때는 이제 또 폭약이 장착돼 있으니까 그거 다 합쳐가지고 굉장히 큰 힘을 낸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현무포 이 파괴력이 오히려 GBU-57보다 더 크다. 최대 3배 정도 관통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GBU-57은 엄청 무겁긴 한데 폭탄이에요. 추진력이 없어. 그러니까 아주 높이 올라갔다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일정 고도 뭐 기껏해야 10km 미만의 고도에서 수송기에서 아니 폭격기나 이런 데서 투하하는 거란 말이죠. 중력 가속도만 붙을 뿐이지 추진력은 없는 거예요. 근데 현무포는 추진력이 있는 미사일 아닙니까? 그 가속도가 GB57보다 훨씬 더 센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괴력이 뭐 3배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이 맞다면 콘크리트 경우는 24m, 그 다음에 일반 지면은 180m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뭐 웬만한 뭐 지하 벙커, 김정호 벙커를 포함해서 예,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탄도 중량하고 사거리는 역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800km대 2톤이면 만약에 이거를 200km 거리를 200km 정도로 줄이면 이론상은 2톤보다 더 무거운 탄도를 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죠. 이게 엄청 너무 가분수가 돼서 아마 비행한 지 떨어져서 쉽지는 않을 텐데 여하간 그런 면에서 상당히 파괴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앞서 뭐 시험 발사를 했는데 뭐 하나는 약간 좀 뭐 그 안 좋은 결과 나왔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시험 발사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거 실전 배치에게 너무 이를까요? 실전 배치 뭐 계획이 있습니까? 실전 배치 중에 예를 들어 이제 단순한 사거리 800km 미사일 이 네. 있습니다. 이게 탄두 중량이 크지 않은 한 1톤 정도 되는 네. 그런 미사일은 이제 올해 말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한 현무포 벙커버스터는
60톤짜리? 예, 그거는 더 개발을, 시험 발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실패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전에 KTSSM? 네. 그러게 이것도 무슨 벙커버스터 이렇게 뭐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뭐 다른 얘기예요?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벙커버스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사건하고 특히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북한 장사정포 위협이 많이 부각이 됐어요. 장사정포가 포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소위 이 번개 사업이라는 걸 추진합니다. 2012 번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때 국방과학연구소가 한화하고 이제 같이 개발한 무기가 바로 이제 KTSSM인데 주로 장사정포들이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방에 이제 갱도진지 안에 들어 있는데 그거를 보통 입구나 이런 데 입구 근처를 관통해서 파괴하는 거죠. 무너뜨리면 일단 그 안에 들어있으면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한동안은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데 그 야, 그런 일단 영원히 못 나올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원래 초기형은 이제 150km였는데 지금 한 180km 정도 사거리가 네, 네. 보고요. 이거를 테스트할 때 영상을 보면 우리 골프장에 이제 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린에 그린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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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같은 예, 핀이 있는데 이 중심을 이렇게 동심을 그렸는데 거의 우리 사격할 때 보면 그 중앙의 만점 근처 있잖아요. 네. 10점, 한 10점 옆에 8점, 9점 정도 되는 위치에 정확하게 떨어져요, 미사일이. 그걸 150km를 날라가서. 오차가 3m도 안 되는 거예요. 오. 뭐 1m 정도? 1m, 네. 1m 정도로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흔전은 좀 얘기만 들었는데 거의 홀인원 한 적도 있답니다. 골프 깃대가 쪼개졌대요. 이렇게 딱 정확히 맞아가지고. 아, 골프 깃대가 아니고 표적 쪼개. 예. 거 아닙니까? 예. 와, 진짜. 그래서 그 핀이 그 나무 그게 쪼개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정확도가 뛰어나다고 그러는데 뭐 한 2년 전쯤에 개발이 끝나가지고 네. 뭐 작년쯤부터 배치될 예정인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늦어져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전 배치가 된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거 사진을 보시면 아시지만 ATKMS라는 미국제 미사일하고 많이 닮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일명 뭐 김치 태킹스 뭐 이런 별명도 붙였다고 그러는데. 아, 그 K는 코리안입니까? 김치입니까? K2로 할 때. 아, 그거는 코리아입니다. 아, 코리안이 코리안. 예, 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게 이제 1형, 2형이 있는데 1형은 기본형입니다. 그래서 한 150에서 180km 정도 되고 2형은 이건 1형은 고정 발사되고 예. 발사관 안에서 이제 그 발사가 돼요. 그리고 2형은 이제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려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사거리도 뭐 300km 가까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형태라고 그러고요. 탄두 중량은 이제 500kg 정도의 열 압력탄을 사용을 해서 이 갱도, 이 동굴 같은 데에 목표물을 파괴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갱도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관통해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벙커버스의 능력을 갖고 있죠. 그렇군요. 이건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연합 UAE에 수출을 추진 중이다. 네. 저희가 또 이 우리 더본 게임 팬들도 이게 네. 수출에 관심 많잖아요. 네. 우리 국방 기술에. 근데 저도 안타까운데요. 이 바로 안타까워요. UAE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면 협력도 많이 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방산도 사실은 UAE가 우리 무기를 이미 막 1조 원 이상 사간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이 조건이 이 특히 유엔을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우리가 이런 무기를 샀다는 것을 발표하지 말라, 말아달라. 발표하는 순간 계약이 깨진다. 이런 조건을 다 달았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포함한 언론에서도 어떤 게 수출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못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가 현궁 대전선에서 수출했는데 이것도 이제 발표도 안 하고 보도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사우디 쪽에서 그 반군들하고 계속 전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궁 미사일을 잘 명중된다 이렇게 그래서 뭐 저기 지나는 집차 뭐 오토바이 뭐 이런 걸 명중하는 영상들 유튜브에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직접적인 거는 없었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요 여기서 예. 만약에 UAE가 KTSSM을 구매한다는 가정하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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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일 뿐이니까 그렇죠. 제 나름대로 가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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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얘기를 좀 예, 드려보면 예. 이게 이란 때문일 가능성이 크죠. 이란이요? 예,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제 그 사이가 안 좋은 또 그쪽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UAE도 그 중에 하나고 예. 그 이란은 사실 북한한테서 핵폭탄이라든가 미사일 이런 기술도 많이 또 얻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심지어는 땅굴 굴착 기술도 배웠대요.
땅굴하면 북한이잖아요 원래. 물론 이제 우리 북한처럼 땅굴을 뚫고 뭐 호물두 해협을 넘어가지고 UAE로 들어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1땅굴, 2땅굴, 3땅굴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카나리아 밑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란 자기네 땅에 땅굴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탄도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말 그대로 지하 갱도에 탄도미사일 부대가 실제로 배치가 돼 있다고 하고요. 또 이란의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 여기가 2015년과 2016년 그리고 2015년과 2016년에 지하 갱도에 있는 탄도미사일 부대를 관영 매체를 통해 자랑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영상 저도 봤는데 아까 뭐 중국의 말리 지하 말리 장성 얘기했는데 이란도 약간 지하 미니 말리 장성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이제 이런 상황들, 이 탄도미사일에 대한 위협 같은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UAE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란의 지하시설 파괴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KTSSM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미국의 뭐 GBU-57, MOP, 이런 벙커버스터 같은 무기도 좋지만, UAE 공군에는 이런 거를 실을 대형 전투기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지상 고정식의 이제 비슷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무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한국산 KTSSM이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예. 또 모르겠는 게 우리 또 그 K토르라고 있는데 UAE 관계자분들이 보신다면 우리가 개발 중에 있는데 K토르가 더 좀 세거든요. 예. 이름 정해졌나 보죠? 근데 그 UAE가 진짜 많이 사긴 샀죠 지금까지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10억 달러 이상 뭐 된 게 있어요. 근데 예. 그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UAE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들이 이제 관심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얘기도 될 것 같아서 된다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조만간 하신 거예요. 언론 보도 됐으니까 네. 왜냐면 예를 들어 이제 그 대공 미사일 중 우리 천궁 했잖아요. 천궁 2가 이제 요격 능력을 가진 건데 이런 그 요격 능력을 가진 천궁 2 미사일. 그 사우디 같은 경우도 후티 반군이 막 탄도 미사일로 공격을 해요. 그 패트리어트나 이걸 엄청 썼다는 거 아닙니까? 팩3 같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UAE도 뭐 사드 도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격 미사일이라든지 대전차 미사일, 뭐 비군 같은 유도 로켓,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거 중 하나는 몇 년 전부터 거의 다 됐다. 있잖아요. 활용 점정. 마지막 점만 찍으면 된다. 근데 몇 년째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참 그 뜸 들이는데 또 아주 그 뭐가 있는 사람들이요. 가칭 현무포 우리 그 KTOR하고 KTSM, SSM 이거 발사 방식이 뭐 다르냐 동일하냐 물어달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무2까지도 보면 800km 미사일도 이 발사통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발사관을 수직으로 세워서 쐈습니다 미사일을. 그리고 현무4 같은 경우도 이 발사관에 들어있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두가 좀 기형적으로 클 걸로 추정이 돼서 아마 발사관 형태를 똑같이 쓸지 발사관을 쓴다 하더라도 기존의 현무2보다는 큰 발사관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근데 이게 더구나 이제 장거리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일단 세워서 쓸 가능성이 많았고요. KTSSM은 그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이 발사관을 에이트게임스처럼 뉘어진 상태에서 발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쫙 발사가 돼서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날아가는 이런 모습도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 더 본 게임은 지하의 숨은 적을 한 방에 킬하는 이제 벙커버스터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눠본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벙커버스터는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비대칭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대칭 수단이라는 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핵 보유가 어렵기 때문에 비핵, 재래식 무기 가운데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는 전에 우리 본 게임에서 얘기했지만 뭐 레이저 무기 같은 뭐 이런 첨단 무기도 있지만 진짜 한 방에 너를 보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이러한 이제 무기 우리 전 MC 표현을 빌자면 센 놈 이게 이제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 벙커버스터 중요하다. 재래식 벙커버스터.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핵무기인 저위력 핵무기가 생겼는데 이러한 저위력 핵 벙커버스터도 우리가 뭐 핵 공유 협정이든 뭐를 맺어가지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그러면 할 필요 없죠. 그런데 네. 아직까지는 적어도 그게 좀 비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런 기술들이 계속 이제 개발되어 갈 것이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고요. 뭐 특히 땅 속이라든가 물 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기술 개발되는 거 보면 좀 신기할 정도로 대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또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관심들이 많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쓸 일이 없고 개발할 일이 없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하의 수문적을 단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는 벙커버스에 대해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무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더 본게임의 네. 지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